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한국 경제 대전망, 2019 한국 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2019년의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이 책은 이제 뭐 저자가 뭐 이근, 류덕현, 경제추격연구소, 뭐,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석학 34인이 공동집필한 책입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부분을 직접 서술을 해가지고, 약간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뭔가 2019년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석학들이 써가지고 살짝 이제 뭔가 좀 딱딱하고 다소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뭐2019 경제 전망, 뭐 미래 전망과는 차원이 다른 약간 그 깊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감이라는 게 결국 약간 조금 이제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데 그 깊이감이 확실히 있는 만큼 약간 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에서 나왔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출간일은 2018년 11월 5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페이지 수는 404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볼 것들은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용 참사 얼마나 심각한가. 두 번째, 2019년 침체기로 접어든다. 세 번째,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이 이긴다. 네 번째, 중국의 애국주의 정서 리스크. 이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4쪽입니다. 고용 참사 얼마나 심각한가? 가장 아픈 경고 등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고용 참사일 것이다. 2017년 32만 명에 달하던 신규 취업자 수가 2018년에 11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실업률도 3.9%로 0.2%포인트나 상승했다. 생명으로 줄어들었고, 실업률도 3.9%로 0.2%나 상승했다.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이 2017년 33만 명에서 2018년 25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국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동차 산업 부진도 일자리를 줄이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2018년 고용 성적표는 예상 밖으로 초라한 것이었다.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정부로서는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리하면 2018년 한국 경제는 수출과 민간 소비, 정부 소비가 탄탄했지만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 절벽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2.7%로 떨어졌다.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막 얘기하잖아요. 뭐 최저시급도 올라가서 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또뭐 일부 뭐 기업들이 뭐 해외 이전이나 뭐 국내 사업소를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뭐 나오면서 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정확한 수치로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2017년에 32만 명에 달했던 신규 취업자 수가, 물론 32만 명도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32만 명에 달했던 신규 취업자 수가 2018년에 11만 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11만 명이 줄어든 게 아니고 11만 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33% 남은 거죠. 무려 3분의 2 정도가 60%가 감소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죠?
또 실업률도 3.9%로 0.2%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취업을 할 의사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래. 그냥 뭐 히키꼬몰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냥 구직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취업자일까요? 그러니까 실업률에 포함되는 취업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업자일까요? 아닐까요? 실업자. 네. 실업률이 3.9%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이 사람은, 이 A라는 사람, 히키코모리의 삶을 살겠다는 이 사람은 과연 실업자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실업자라는 거는 그 구직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취업의 의사가 있는데 안 된 사람이 실업자예요. 애초부터 나는 취업을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집에 짱박해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실업통계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 준비생, 이건 실업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왜? 애초에 실업 의사가 없는 거니까. 애초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실업률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66%가 감소한 거예요. 32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어요. 3분의 2 토막, 3분의 1 토막 난 거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증가폭이 33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뭐 이런 수치들이 우리가 뭐 조선업이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이 뭔가 GM이 공장을 폐쇄한다는 뭐 얘기가 있었죠. 이런 구조조정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줄어든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 2018년의 고용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다, 진짜 심각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65쪽입니다. 2019년 침체기로 접어든다. 2019년 한국 경제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침체기로 접어들 전망이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수출의 힘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침체의 골은 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의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책에서는 이제 침체기로 접어들 전망이라고 아예 딱 정의를 했어요. 침체기다. 2019년부터는 경제 침체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수출마저도 약화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책이 계속 하나둘 생기면서 건설사들이 건설을 안 하겠죠? 그럼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 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다른 기업들, 내수 기업들도 당연히 생산량도 줄어들 거고, 공장도 뭐 더 이상 설립할 일이 없겠죠. 이런데 또 거기다 수출까지 이제 약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나마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뭐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뭐 내년 예산을 끌어다가 미리 쓰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걸 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그나마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가 조금 이제 뒷받침을 해주면서 그 침체의 골, 침체의 그 깊이는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다. 침체가 시작은 되지만 침체의 골은 깊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2019년 경제 전망입니다. 페이지 91쪽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이 이긴다. 현 상황은 다음과 같은 전개가 예상된다. 미국 내 정치적 변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재선 실패로 인해 강경 대응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한 무역 전쟁이 중지되지 않는 한
미중간 전쟁은 미국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상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현 통상 환경 변화와 글로벌 불균형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을 본보기로 삼아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자 할 공산이 크다. 그 이전에 미국은 주변 국가의 양자간 접근으로 미국이 신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고 한편으로 국내외 반발에 대한 정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며 압박의 수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요구를 줄줄이 받아들이도록 압박할 것이다. 현재 국제 경제에서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 때문에 자기들이 무역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 무역은 정당하게 되고 있는 거고 미국의 그런 주장은 뭔가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결국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과 중국을 많이 비교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정말 소프트 파워뿐만 아니라 하드 파워에서도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막 부상하는 신은 패권국을 꿈꾸는 나라인 거고 미국은 그냥 지금 패권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그래서 실제 덩샤오핑의 손자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중국은 지금 이렇게 미국과 뭔가 대립을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은 지금 중국의 그런 위치를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스트롱 맨이잖아요. 힘이 굉장히 강한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중국몽이라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몽의 뭔가 대표적인 게 뭔가 1대1로 같은 거죠. 모든 길을 뭐 중국으로 다 연결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동안 이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마찰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자는 결국 미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얼마나 협상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잘해서 글로벌 경제에 뭔가 충격을 최소화시킬 것이냐 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주고받겠죠. 미국과 중국이 부디 이제 그 미 중간의 무역 전쟁이 소프트하게 잘 끝나가지고 부드럽게 잘 끝나가지고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지 114쪽입니다. 중국의 애국주의 정서 리스크. 특히 1인 권력체제 강화와 맞물린 애국주의 정서 고조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마케팅 리스크를 키운다. 4월 제주항공은 중국판 트위터, 신랑 웨이보 계정에 이석주 최고 경영자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다. 서울 시립대학교에 유학 중인 중국인 여학생이 중국을 홍콩, 대만과 나란히 표기하고 중국의 오성홍기와 대만의 청천백일만지홍기, 홍콩특별자치구 국기를 함께 표기한 제주항공 구인 포스터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중국에서 문매를 맞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제주항공은 한 사례에 불과하다. 중국이 무기 내오던 다국적 기업의 대만 국가 표기를 문제 삼으면서 메리어트 호텔, 데플, 자라 등 정치 리스크에 처한 외국계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중국은 지금 하나의 중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같은 경우에 중국은 굉장히 많은 소수 민족들이 많잖아요. 또 거기다가 이제 중국과 홍콩도 이제 사실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뭐 국가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독립된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중국에 뭐 속해 있는 뭐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중국은 일단은 하나의 중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소수 민족들의 뭔가 독립이라든지 홍콩과 대만의 뭔가 독립적인 움직임을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들 완전한 중국으로 만드는 게 중국이 꿈꾸고 있는 건데, 시진핑이 꿈꾸고 있는 건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해외여행을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혹은 뭐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셔도 알겠지만, 대만은 대만이 따로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고, 중국도 중국 국가대표팀이 따로 있죠. 그래서 각각 자신의 국기를 써요. 대만도 대만 국기가 있죠. 그런데 뭐 사실은 이제 대만은 이제 중국에 뭔가 좀 속한 나라잖아요. 뭐 되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왜 대만 너 우리 뭐에 뭔가 속해 있는데 너왜 자꾸 왜 약간 너대로 하고 있니? 너 우리랑 뭐 다른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마, 중국에서 뭐 하지 마, 하지 마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압력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티켓에 대만 국기를 가지고 대만을 표시한 항공권 같은 항공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뭐 하지 말라고 안 들으니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너 대만 국기를 따로 표기할 거야?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는 취향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압력을 주는 거죠. 너 그러면은 너 그래 그렇게 계속 해봐. 너 한번 그렇게 계속 표기 한번 해봐 하면서 뭐 우회적으로 뭔가 압박을 주는 거예요. 뭐 제재를 한다거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돌려가지고 대만인의 대만 국기를 표기하지 못하고 중국 국기를 표기하고 대만을 쓰게끔. 중국기 옆에 대만이라고 표시하게끔, 타이완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제주항공 같은 이런 기업들은 중국 시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대만 국기 표기하는 걸 취소하고 중국 국기를 달고 타이완이라고 표시하는 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서 다국적 기업들한테, 글로벌 기업들한테 압력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만 사람들 싫어하겠죠, 일단. 그러자고 대만 국기를 그냥 쓰자니 중국에서 또 싫어하죠. 이러니까 이게 경영상의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터지면은. 그러니까 이 제주항공 사례 났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중국이 여한성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왜 중국을 홍콩, 대만과 나란히 표기하고, 중국의 오송홍기와 대만의 천천백일 망지홍기, 홍콩 특별자치구 국기를 왜 함께 표기했냐? 이거 함께 표기하면 안 되는 거다. 중국에 다 속한 나라인 건데, 왜 같은 대등하게 표기했냐라고 중국의 여학생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제주항공 입장에서 사과문을 올렸다는 거예요. 왜 중국 내에서 반발이 일었으니까. 이게 자칫해서 불매 운동으로 가는 순간 제주항공의 영업이익은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현재 갖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애국주의 정서 마케팅이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2019 한국 경제 대전망, 2019 한국 경제 대전망을 가지고 2019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진짜 그 이제 2018년이 끝나가고 있죠. 제가 총두 편의 영상으로 이 2019년의 한국 경제에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같이 2019년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이끄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